나 성심당 처음 가봐. 너무 설레. 성심당이 왜 대전에 있는 줄 알아? 성심당? 어. 글쎄, 원래 대전에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게 뭐가 있어? 처음 만드신 사장님이 서울에다 차리려고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가다가 기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대전에서 멈춘 거야. 그래가지고 대전에 터를 잡았어? 어. 너 이거 확실해? 어, 보긴 봤는데, 나 이거 영상 모르지? 만들 건데 너 믿거나 말거나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말로만 듣던, 영상으로만 봤던 성심당을 드디어 왔는데 여기 장난 아니네요. K부티크는 그나마 줄이 적은 편인 것 같고 여기가 성심당 본점.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줄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꼬불꼬불하게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고 있어요. 긴 줄을 따라가다 보니 주차장 안까지도 쭉 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드디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가 끝이겠거니 했지만 저기 보이시죠? 턱 막히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래. 근데 이거 봐봐. 외국 관광객인가? 와. 짐이? 그래도 거의 입구에 닿았어 우리. 착각이고 또 이쪽에서도 계기가 이어집니다. 정말 대단한 성심당이네요. 다양한 굿즈들도 나왔나 봐요. 40여 분 정도를 기다리면서 추천빵 목록들을 보고 또 보고. 아, 아시죠? 티소와 부추빵은 기본에 명란 바게트, 작은 메아리.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들어갑니다. 빵 고르시는 줄이 없기 때문에 매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.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빵을 고르란 안내방송이지만 실상은 꼼짝도 못할 만큼 사람이 많아서 미리 공부해온 빵들은 구경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니 만만 급했습니다. 네,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담았어도 될 뻔했어요. 모든 빵이 기본 이상의 맛이더라고요. 빵 고르시는 중이 없습니다. 일반 직결에서 입으셨다면 입구 쪽에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원하시는 빵을 찾아서 이동을 주세요. 원하시는 빵을 찾아서 이동하라는 멘트에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. 다들 몸도 못 움직이고 서 있는 거 보이시죠? 아, 결국 힘들게 몇 개를 집어들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.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더 오래 있어도 크게 성과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다음엔 평일에 여유있게 다시 오리라 다짐하며 근처 시장 구경을 갑니다. 중앙시장으로 여기가 중앙시장이네. 떡갈비다. 활기찬 시장을 보니 또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러다 찌양이 인정한 맛집이라는 에이스 분식이 보였어요. 이때만 해도 입구에서 맛집을 바로 찾았다며 좋아했겠죠? 예, 주문할 거 안에 있는 자리 맞습니다. 무슨 말이? 이렇게만 먹자. 녹두 있잖아, 녹두. 그래. 녹두 하나 드릴까요? 네. 이거 먹어요, 언니야? 어? 언니 포기했니 언니? 먹고 갈 거예요. 예, 그거 안 드세요. 떡볶이 무슨 맛 드릴까요? 저거를 떡볶이는 안 먹을게요. 아, 그냥 튀김 녹두만? 네네네. 왜 시장에만 오면 녹두 전에 순대, 떡볶이 이런 메뉴들 먹게 되는 건지. 뭐 그래도 맛있게 그리고 또 푸짐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전 중앙시장을 구경합니다. 그러니까 어 공룡알 4개 3,000원 고구마 앙금 완두 앙금. 아, 성심당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. 나 왜 이렇게 아쉽니? 아니 그렇게 해서 빵을 제대로 샀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.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빵 고르는 게. 그러니까
움직일 수가 없었어. 반찬도 맛있겠다. 아, 에이스에서 에이스가 입구에 있어서 낚였네. 맛있게 먹긴 했으나 이런 데서 먹어도 좋았을 것 같아. 대추전, 대추전, 대추 입전. 그러니까 아까 봤지, 김밥도 2,500원이었어. 대전 중앙시장은 상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먹거리 쪽이라서 이렇게 혼술 하시는 분들 되게 좋다. 여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요새 없는데 시장이. 와, 이런 시장 진짜 오랜만에 보네. 길거리에서 먹는, 직접 삶는 거. 찐하다, 찐하다. 와, 우리가 뭘 먹은 거니? 야, 근데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렇게. 그래도 딱 봐도 그냥 맛집이지. 딱 봐도 맛집이네. 닭강정하고 풀빵이랑 튀김. 완전 바삭하게 생겼어. 메뉴가 다양한 되게 많아. 떡국도 있고 묵사발. 여기 딱 혼술하기 좋은. 우리 시장 구경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 먹는 거. 보리밥집. 여기는 그래도 돈가스 떡밥이랑 돈가스 치즈가스 막 이런 거 있어. 직접 두드리시네. 여기 많네, 여기. 이거 봐, 메뉴판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네. 성심당부터 중앙시장까지 아쉬움투성이라 이번 여행은 실패. 아무래도 대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. 어렵게 사온 성심당 빵들 보실래요? 쟁여놓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딱 먹고 치울 만큼만 사왔어요. 보문산 메아리, 월넛 브레드, 야채 그룹계, 미스터홈, 야끼 소바빵. 아까 여기 야채만 넣었었는데 소바에다 이런 거 넣어줬었나 봐. 우리 이따가 밥 먹고 한 2식 먹어보자고.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